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장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국내 선교팀을 또 허락해 주신 장대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교회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꾸며주시고 이 지역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또 창대교회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밀어주신 우리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창대교회가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는 큰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시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여기 충청도 분들이라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마을 단체가 이번에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제 시간에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호사님이 앞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원래 잘 안 들으시는데 집중해서 안 믿는 분들도 너무 잘 들으시고 저희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개동교회 박영국 장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 창대교회에서 오신 선교팀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동교회 장로 임종준입니다. 마을 주민들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향이 있어서 개동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와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파이팅!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천국 생명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마을 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참 감사하고요. 주민들 집을 방문하면서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대화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천국 잔치를 개설하였는데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해서 기쁘고 춤추고 또 말씀 듣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받아가면서 또 내년을 약속하면서 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년에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교회 와서 주인분들이 위해서 주방에서 남자친들이 너무 애쓰고 힘쓰고 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맛있고 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교회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날씨에 대해서요. 너무 놀라운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그 지금 여름 장마로 인해서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선교를 성공시키게 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몸이 연약하여서 모두들 걱정하고 모두들 안쓰러운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덕인 줄 믿습니다. 뿌린 씨앗이 나중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이 개동교회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동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이 개동교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와서 실력 발휘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변에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즐기십시오. 오시면 은혜 만빵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주셨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걱정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힘든 것보다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즐겁고 여기 주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좋다는 생각들도 참 개동교회 진짜는 부흥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정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다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개동교회 내려와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힘들었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고 잔치할 때도 유동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개동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